행복실감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강남구가 인도네시아에 나눔 의류를 전개했습니다. 2018 취업성공 1부데이가 열렸습니다. 강남구 자율방재단 창단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셋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입니다.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짧았던 장마가 끝나고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더욱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낮 시간대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 안전, 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행복을 남과 공유할 수 있을 때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도 더욱 커지겠죠. 강남구와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주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회의를 마련했습니다. 17일 강남구는 민선 7기 30여 개 자치단체와 함께 행복실감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구와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마련한 이 자리에 여야 자치단체장 39명이 참석했으며 일부에서는 홍미명 전 부평구청장의 사례 발표, 이지훈 운영위원장의 지방정부 행복정책 로드맵에 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2부에서는 단체장 전원이 참여한 해피토크 투게더에 이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자리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올 4월 출범한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은 총행복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가발전 기준의 대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고자 활동 중입니다. 지난해에만 우리 구에 해외 의료 관광객 7만 2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강남은 명실상부 세계적인 의료 관광 도시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요. 강남구 의료관광협회와 협력 의료기관이 손을 잡고 해외 저소득층이나 난치 환자를 초청해 무료로 치료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강남구는 2018 자카르타 K-메디엔 뷰티 프리미엄 토크쇼와 연계해 인도네시아에 나눔 의료를 전개했습니다. 17일 인도네시아 구순구계열 환자가 강남구의 성형외과를 방문해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강남구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 의료관광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국외에서 강남구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강남구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인근 3개 구와 함께 중견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1구데이 취업박람회를 마련했습니다. 20일 강남구청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취업성공 1구데이가 개최됐습니다. 강남구와 서초, 송파, 강동 4개 구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박람회에는 채용 계획이 있는 13개 우수 중소기업이 참가했으며 150여 명의 구직자가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의 1대1 현장 면접이 실시됐으며 구는 당일 채용되지 못한 구직자의 경우 취업이 될 때까지 3개월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에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1대1 맞춤형 취업상담과 알선을 진행하고 취업 후 경력관리, 재취업 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구직을 희망하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강남구 자율방재단은 재난 발생 시 발빠른 초기 대응으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창단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마련됐습니다. 18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강남구 자율방재단 창단 10주년 기념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자율방재단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경과보고와 결의문 낭독, 그리고 우수 단원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어 효율적 재난 대비에 관한 소양 교육이 이어졌는데요.
방재문화진흥원 권욱 이사장이 자율방재단 10년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며 우리나라 재난의 변화와 방재 방법 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자율방재단원들은 10주년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철저한 방재 활동을 통해 관내 재산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는 찾아가는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환경단체 소속 강사가 찾아가 기후변화의 원인과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니까요. 강남구청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팀으로 전화 신청 바랍니다. 강남구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친구와 함께하는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다문화 친구와 1대1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7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8월 21일 강원도 홍천으로 떠나 무료로 레포츠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강남구는 공동주택 모바일 투표 시스템 참여율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50% 미만이면 사용료 절반을, 70% 이상이면 전액을 지원합니다. 동대표 선출, 관리규약 변경 등 모바일로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쉽게 모을 수 있는 공동주택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주식회사 이웃.com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강남구는 구민들이 체계적인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도록 정보와 교실을 운영합니다. 8월 수준별 프로그램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전산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됩니다.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소득 수준이 하위 90%인 가구라면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니까요. 지금 복지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셋째 주 강남구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